일본 언론 이승우, 일본 자존심 짓밟고도 몰랐다 변명한다. 일본 언론이 여전히 아시안게임 결승전 패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일본 기사카는 지난 15일 한국 언론들을 인용해서 지난 2018 아시안게임 결승전 당시 이승우의 세리머니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보고로 파칸사리 스타디움서 열린 일본과 2018 자카르타 팔림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이승우는 연장 전반 3분 손흥민의 패스를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는 경기 후 광고판 위에 올라가 양손을 귀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로 화제가 됐다. 객키사카는 이승우는 세리머니 당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간판에 올라갔다. 한국 언론이 말하듯 이승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식이 됐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어 다른 한국 언론을 인용하여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우는 도요타 간판을 밟았다라는 리플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정말 몰랐다. 보지 않았다고 반응하며 간판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어필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승우의 세리머니가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요타 간판을 밟았다는 사실보다는 대표팀 선배이자 해설위원인 최영수의 세리머니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관심을 모은 것이었다. 최영수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카자흐스탄과의 1차전에서 동일한 세리머니를 시도했지만 넘어지며 화제가 됐다. 최 위원은 이승우의 골 세리머니 당시 하지마, 모르지 마라고 해설하여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객기사키의 보도는 일본 야후 스포츠에서 데일리 랭킹 상위권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결국 일본 내에서 아시안게임 결승전 패배에 대한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터진 선제골은 승부욕 강한 이승우에게 크나큰 환희를 안겼다. 통상 모든 스포츠 선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흥분하고는 하며 즉흥적으로 세리머니를 펼친다. 이날 이승우도 그랬다. 이승우는 승부를 결정지를 한 방을 터뜨린 뒤 곧바로 골대 뒤쪽에 있던 취재진 앞으로 달려갔다. 광고판을 받고 높이 올라간 이승우는 모든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는 물론 모든 관중의 환호를 독차지했다. 그런데 이때 이승우가 밟은 광고판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 화제가 됐다. 광고판이 전범기업 도요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팬들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일본 기업을 받고 올라간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승우는 공식적으로 나는 그저 광고판을 올라가려 했을 뿐이다. 토요타의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승우의 공식 발언이 나갔는데도 일본 언론의 생뜨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 매체 객기사카를 중심으로 여러 일본 매체는 이승우의 당시 세리머니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식이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승우는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국 팬들이 이 세리머니에 열광했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우의 세리머니가 화제가 된 이유는 그의 넘치는 자존감이 드러났다는 점과 1998년 최용수 감독이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카자흐스탄과의 1차전에서 광고판 세리머니를 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 관계와는 살짝 어긋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보도, 특히 기키사키의 보도는 일본 야후 스포츠서 데일리 랭킹 상위권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만큼 일본 내에서 경기 결과는 물론 이승우의 세리머니와 관련해 큰 충격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